보은읍 삼산교사 2길로에 위치한 삼산공원은 2020년 12월에 완공되어 주민의 휴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흉물로 전락한 폐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한 관계로 도심 환경 개선에도 좋은 본부기가 될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조형물에 지역의 연고가 있는 충암 김정 선생과 대곡 성훈 선생의 글을 소개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비라 부르기엔 부끄럽고 민망하지만 충암 김정 선생 시비 건립의 당위성을 주창한 사람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큰 장소이기도 합니다. 충암과 대곡의 오원율씨 각한 수를 소개하면서 한문 원본은 기재하지도 않고 국역자의 이름도 밝히질 않아 연유를 모르는 사람들은 충암과 대곡이 한글로 된 글을 지었으리라 착각하게 만드는 오류가 있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군수 이름 두 번을 새겨놓은 열정을 문화자산 가치를 증진하는 데 쏟았다면 더욱 알찬 구성을 한 삼산공원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제1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 제주도 우도의 건멀레 해변을 배경으로 서 있는 충암의 우도가와 비교했을 때 정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지역의 문화 자산을 갖고 나가는 것이 그 지역의 문화적 소양을 드러내는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